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새로운 미래, 더불어민주당과 결별했던 새로운 미래, 이낙연 후보가 여러분들 출마해서 이제 강주에서는 낙선을 하셨는데 유일하게 김용빈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된 거죠. 예. 이 참 재미나는 일이 있습니다. 무진장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관심을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후보가 어떻게 당선됐는가 이 문제를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이 김종민 후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아주 활동을 많이 하신 거죠. 이제 3선이 된 겁니다. 3선이. 네. 이번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떠나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창당했는데 예, 이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했던 이영선 후보가 부동산 갭 투자 의혹으로 낙마를 하면서 그냥 야당 단독 후보가 된 셈입니다. 야당 단독 후보가 됐는데 이 야당 단독 후보를 선거를 만지는 사람들이 도와줄 것인가 그걸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예. 새로운 미래 후보인 이 김종민 후보를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지원할 것인가 그걸 여러분 중심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편이라고 여길 것인가 그럼 지원할 것이고 우리 편이 아니면 지원 안 하겠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석 얻었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한석 얻었거든요. 한석 얻었는데 이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미래에 출마했던 얼마 전까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더불어민주당에 활동했던 동료였던 김종민 위원을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지원해 주겠습니까? 저는 지원해 주겠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같은 편이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원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앞쪽은 국민의힘의 류재하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국외 부재다 투표 이런 걸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김종민 후보의 차이값입니다. 100% 여러분들 전산 조작을 한 거죠. 이거는 부각면 류재하 마이너스 9% 김종민 플러스 10% 금남면 차이값 류재하 마이너스 9% 김종민 플러스 10% 장군면 류재하 마이너스 13% 김종민 플러스 14% 무슨 이야기인 겁니까?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자를 확보한 다음에 김종민 후보와 함께 더해 줬을 때 이런 차이값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김종민 후보와 함께 표를 왕창 더해 주게 되면은 마치 국민의힘 후보로부터 표를 빼앗아 가지고 같은 분량만큼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한 것처럼 이렇게 표가 나오는 거죠. 예, 여러분들 뭔가 하니까 조작을 한 거라는 이야기죠. 자, 선관위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예, 여기에 김종민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국외 부재자 투표가 다 이렇게 뭡니까 손을 댄 겁니다. 여기 보시죠. 김종민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가 9,030표입니다. 여기에 선관위가 공짜로 준 표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몇 표나 이런 공짜로 얻었겠습니까? 예, 여기에 예, 관내는 세 사람당 한 명을 더해줬네요. 예, 그러면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9,030표죠. 공짜표가 몇 표가 들었는지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16,876표에 나누기 4를 하게 되면 공짜표가 나옵니다.
16,876표에 나누기 4, 4,219표. 여러분, 9,030표 가운데 4,219표가 공짜표입니다. 여기에 김종민 후보가 받은 우편 투표 득표수 9,030표가 실제로 투표자리에 던진 표가 아니고 9,030표 가운데 4,219표가 공짜표입니다. 가짜표라는 거지. 그럼 4,219표는 어디서 나왔냐? 16,876표 선거인수의 4분의 1인 겁니다. 최종값에서는 조작을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의 위조투표지를 김종민 후보한테 더해줬거든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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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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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4분의 1이 가짜인 겁니다. 여기서 9,030표 가운데 4분의 1이 가짜. 4분의 3이 진짜인 겁니다. 선거인수 가운데 4분의 1이 가짜. 4분의 3이 진짜인 겁니다. 투표수 가운데 4분의 1이 가짜. 4분의 3이 진짜인 겁니다. 선거인수 투표수 김종민 후보의 관외 사전 투표수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 소위 조작 메커니즘만 이해하게 되면 그냥 엑셀이 조금 능숙한 사람들 자기 지역구에 계산 다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죠. 김종민 후보가 부광면에서 621표를 얻었는데 이게 진짜 표가 아닌 겁니다. 이 중에 몇 표가 이런 가짜 표인지 한번 보시죠. 621표의 1번 관내 사전투표 선거인수가 1489명입니다. 1498명의 4분의 1을 곱하게 되면 372.25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621표 가운데 372표가 가짜표인 겁니다. 621 빼기 372표가 진짜표인 겁니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한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16,637표를 더해 준 겁니다. 사전투표를 만지는 사람이 위조투표지 16,637표를 새로운 미래의 김종민 후보한테 더해 준 겁니다. 그럼 투표장에 직접 오신 분은 몇 분이냐. 진짜가 49,911명인 겁니다. 그럼 진짜하고 가짜를 합쳐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사전투표자 수가 66,548표인 겁니다. 아시겠죠? 16,637표를 어떻게 집어넣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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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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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사전투표에 세 사람 올 때마다 한 표씩 다 뭡니까? 통행세로 새로운 미래 김종민 후보한테 다 더해지게 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12,418표를 집어넣고 우편투표는 4,219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승부를 완전히 바꿉니다. 류재화 후보가 이긴 겁니다. 실제로는 류재화 후보가 49,000표, 김종민 후보가 48,000표, 659표로 국민의힘 김종민 후보가 이긴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16,637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표수죠. 아주 많은 표수에 속합니다. 15,000표를 집어넘으면 큰 표입니다. 그래서 승부를 15,977표 차이로 김종민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그렇게 발표해버린 겁니다. 류재하 49,000표, 김종민 65,000표입니다. 한국 선거는 끝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그냥 실질적인 일당 지배체제가 열리는 겁니다. 국민들이 표를 던지든 관계없는 겁니다. 그냥 사전투표를 9.70%는 부풀려가지고 위조투표지 만들어서 전산을 그냥 쑤셔 넣는 겁니다. 그리고 위조투표에 투입하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표를 어떻게 집어넣냐. 이거는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전투표를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들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여러분들 29.48%입니다. 선관위가 어떻게 여러분들 가짜를 발표했는가 하니까 발표 사전투표를 39.18%로 발표한 겁니다. 두 개를 빼게 되면은 9.70%를 부풀리기를 한 겁니다. 9.70%를.
그래서 16,637표를 가짜표를 김종민 후보한테 더해준 겁니다. 그 김종민 후보에 대해준 건 어떻게 나타나냐. 예. 진짜 사전투표율이 김종민 후보가 44%입니다. 예. 올려가지고 58% 뻥튀기를 해준 겁니다. 당일투표가 여러분 김종민 후보가 49%인데 사전투표를 58%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에 사전빼기 당일이 플러스 9%가 나오는 겁니다. 조작에 굉장히 중요한 증거인 거죠. 표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뚱뚱한 차이값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표를 집어넣어줘가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부강면 마이너스 9% 플러스 10% 금남면 마이너스 9% 플러스 전부 표를 집어넣어줘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선관위가. 이거를 국민들에게 발표를 한 겁니다. 승부를 조작을 해버린 거죠.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사전투표율이 실제는 29.48%인데 이걸 39.18%를 뻥튀기를 한 거죠. 사전투표지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조작하기 이전에는 0.84 사전 당일 비율 쉽게 이야기하면 당일 투표지 100장당 김종민 후보가 사전투표지를 84장을 받았습니다. 원래 진짜는. 그런데 표를 16,637표를 집어넣었으니까 조작한 상태 선관위 발표된 자료를 보게 되면 1.46입니다.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146장까지 받은 걸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조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선거 사전투표를 조작한 선관위 관련자들은 기본적으로 뭐 이게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본인들이 범죄가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덜미를 잡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사전투표를 조작한 건 확실합니다. 뭐 이거는 그냥 확정적 사실이기 때문에 뭐 당선자인 김종빈 위원이 조금 이렇게 언짢더라도 그냥 당선된 겁니다. 이렇게 조작해 가지고 16,637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낙선을 했는데 당선자로 만들어 준 겁니다. 누가? 예. 선거를 조작한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자료들이 다 나온 선거 데이터를 만졌기 때문에 이게 다 발각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 선거 데이터를 만지면 이렇게 뚱뚱한 차이값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보시도 너무나 인공적인 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움이. 자,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그동안 미심쩍게 봤는데 한번 문제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사전투표를. 그러면은 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 10년간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게 되면은 대부분 당일 투표에 국민의 힘이 앞서고 조작을 해서 사전투표율을 높여주는 것이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뭐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까 김종민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도 이긴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 그런데 좀 놀라운 것은 예 이게 추정치인데 이 당일 투표하고 여러분들 실제로 사전투표 추정치하고 거의 비슷해야 됩니다. 비슷해야 되는데 여기 2%죠. 여기는 5%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당일 투표 득표율이 사전 투표 득표율보다 큰 겁니다.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굉장히 크게 주목하는 겁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거 아니까 확정된 건 아닌데 아, 이 사람들이 당일 투표에도 손을 댔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제야 전문가가 집중적으로 추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사전투표가 여러분들 48대 44가 나오면은 당일 투표도 거의 48대 44가 나와야 되는 거죠. 사전투표하고 당일 투표 득표율이 거의 같거나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례적으로 여러분들 김종민 후보의 당일 투표 득표율이 큰 겁니다. 이게 좀 더 탐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사전투표는 조작을 한 거고 당일 투표까지 이상한 겁니다. 보시면. 여러분 이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마이너스 값이 나오거든요. 이런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이게 거의 0값이 접근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뭔가 하니까 이 그래프 가운데서 실제로 진짜를 추정한 겁니다. 실제로 추정한다는 이야기는 위가 선관위 발표된 분석 결과니까 조작된 상태인 겁니다. 조작된 상태를 조작값을 찾아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구를 한 건데 이 복구를 하게 되면 대부분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 0값에 가까워야 됩니다. 마이너스가 나온 겁니다. 사전 빼기 당일이. 그럼 무슨 뜻을 하는 겁니까? 사전 빼기 당일이 조작을 사전투표 조작을 다 수정 보완했는데도 마이너스 5%가 나온 겁니다. 당일에 뭔가 손을 댔을 가능성을 시사해 주는 겁니다. 이게. 이런 후보들이 여러 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당일 투표는 그냥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많이 가정을 해봤는데 이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아,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도 만지지만 당일 투표도 손을 만지구나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가설 수준이니까 앞으로 여러분 더 밝혀지겠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예, 세종갑의 부광면하고 금남면 사례입니다. 선관위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부광면에 여기가 류재하 김종민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 평균값이 52%입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 평균값이 61%입니다. 부광면 제1투표소가 58%, 부광면 제2투표소가 64%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없거든요. 당일 투표 평균명이 부광면에서 61%인데 사전투표 득표율 부광면의 평균값이 52%, 사전 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8%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사전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여기 김종민 후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42%인데 당일투표 득표율이 평균값이 31%거든 사전을 어마어마하게 높여준 겁니다. 이건 사전투표 득표수를 부풀리게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하나의 자료인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의심을 삼는 것은 야 이게 당일투표의 1투표소 2투표소의 당일 투표 득표율이 정상이냐? 그게 이제 의문을 갖는 겁니다. 정상이면 이렇게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사전 빼기 당일이. 모든 조작을 다 해소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난해한 부분도 계시겠지만 문제 제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하게 되면은 세종시 갑에는 부동산 투기 의혹 때문에 더불당 후보가 나오지 않고 새로운 미래에 김종민 후보가 단독으로 출마했는데 어김없이 김종민 후보한테 표를 16,000표 정도를 밀어줘 가지고 당선자가 낙선자가 되도록 만들었다. 659표 차이로 김종민 후보가 패배한 것을 15,977표 차이로 승리한 거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다 선거 데이터를 통해 다 입증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견한 특이사항은 당일 투표가 좀 이상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좀 더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